없이 달려간다. 재현아!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지 말고 준비한 거래. 무거운 공기로. 아니다 지금 켰는데 너가 이거 한 거 바로 났어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현아! 지금이야! 가자! 슬로우. 아 아니 배려해? 인사 아. 자 재현아 지금이야! 아 근데 우리 오늘 호텔에서 라이브 하는 거라서 좀 편하게 가드렸는데 왜 그 우리 공식인사 안 하고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안 들어가세요. 야 은하 근데 여기 머리 이거 하나 삐져만 야 이거 후드티 후드티 요새 너 화면으로 꽂혔어.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완전 계란 같다. 야, 요새 계란 흰자 같아 너 지금 맥반서. 완전 동그랗게 나와. 맥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you can. 예, 예. 지금 한 분께서 안녕 애기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유튜브 한 시간짜리로 저분 클립 좀 만들어주세요. 댓글 한 시간짜리. 복수. 아 근데 지금 몇 시지? 한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저녁 아니에요 저녁? 네, 딱 나 알 수 있어. 오후 한 11시 정도 되나? 지금 몇 시예요? 그 정도 되죠? 한 7시, 8시쯤 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9시, 10시. 9시, 10시. 밤 밤일 거야 지금. 오후 8시? 11시? 밤 11시 않을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올려주실 것 같은데. 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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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습니다. 11시. 한 11시 정도 되는데 노래 좋더라. 아 그러네. 이게 한국 시간이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뭐야 시간. 뭐야 어디에 있어요? 저희 지금 영국이에요. 네 여러분 UK 영국에서 영국? 그리고 호텔이 있습니다. 나 오케이. 셀라 이거 처음인데. 영국 그리고 호텔. 네. 오늘 저희가 좀 프리하게 처음으로 호텔에서 라이브를 프리스타일 일단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시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죠? 아 오늘 무리수로 되지 않았나. 이런 오늘 라이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소는지 네임. 오늘 이런 식으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브릭스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는 원더워. 네. 주제는 원더워. 그리고 원더워가 우리의 원동력. 우와. 와. 와. 원더워 플리즈 우리 거두어. 너무 평소 모습. 아 근데 오늘 한국 지금 조금 춥다고. 여기도 추워요. 저희 이제 여기도 겨울이고 한국도 겨울이고. 곧 있으면 긴 옷을 입고 나타나겠네요. 긴 옷이요? 긴 옷이요. 지금 긴 옷 입고 있는데요? 나타났네요. 네. 아니 자, 너 지금 굉장히 눈에서 그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자꾸 천진어.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어? 공룡 발굴 비하인드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공룡발굴. 아, 공룡발굴 그 아. 카메라에 그거요? 네. 아 이게 네.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를 깨우는 거예요. 형 자요? 어? 아니? 이런 혹시 그릇 하나만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릇? 그릇은 왜? 저 공룡 찾아야 되거든요. 공룡 찾아야 되거든요. 어? 아니, 자다가 나왔고 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어? 갑자기 그 뭐라 그러죠? 그 화장실 창 보여주면서 이거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 알았어. 근데 그거 그냥 그 그릇이 말씀드리지 말고 그냥 이거 펴서 해. 그랬더니 미안해요. 오케이. 갑자기 그 아 근데 그게 중간 점검을 계속해. 하다가 펴서 하면은 그 분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그 제가 휴지를 많이 받아서 어, 휴지를 그 큰 그 냅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장 정도 깔고 이게 살살 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발굴에 성공했어요. 중간 점검, 그러니까 3분의 1 파고 재현, 재현 3분의 1, 반 파고 네, 옆자리 앉았다. 재현 저 반 팠어요, 반 팠어요. 반 오, 야 멋있다. 야, 잘했네. 재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아니, 저 진짜로 전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네. 제 비행기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네. 울었어요. 진짜 딱 1화랑 2화를 봤거든요? 네. 1화랑 2화 둘 다 와 진짜 오열했어. 네 진짜 근데 오열까지는 아니고 아 형 봤죠? 형은 봤죠? 네, 울었어요. 아니 이거 혼자 아, 입을 아니, 놓고 나, 진짜 울었어요. 그 은하이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울었다 해가지고 진짜 펑 꼭 부러져가지고 내가 어제 그 비행기에 있길래 봤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포인트에서 우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네. 아, 이제 나오겠지. 너, 이제 너무 나오... 너무 대문자 티야. 아, 이제 나오겠지. 이제 나오겠지. 하다가 몰입을 하면서 보다가 끝이 났어. 안 돼. 근데 우 그러니까 원더 중에서 그거 보고 우신 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형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게 성 태산이 잘생겨서 괜찮아. 여러분, 태산이 태산이 너무 잘생겼잖아. 태산이 잘생겨서 괜찮아. 하하, 아까 잘생겼어. 잘생긴 태산. 어제 어제 영화 3개 봤고. 3개요? 3개인데요? 혹시 잘생겨서 다르네요. 영화 3개 보고. 저는 한 4개 봤어요. 아, 성우는 뭐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진짜 지금 만나러 갑니다. 태산이 진짜 잘생겼네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봤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잠깐만.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룸메 누구누구야? 룸메. 아,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호텔 룸메냐? 아, 호텔 룸메. 호텔 룸메 저희가 미국기를 해가지고. 아니, 김나희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더라. 뭐야? 어떤 거야? 아니, 그거 틀렸어. 지금 추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틀렸어. 뭐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몰라요. 뭐야? 왜 이렇게 시크해? 왜 이렇게 시크해?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데? 어디 알려드려요? 어디 알려드려야 되나? 아, 나 호텔은 안 되고 호텔 룸메. 호텔을 말한 겁니다. 아, 호텔이요? 네. 호텔을 말한 겁니다. 호텔을 말한 겁니다. 호텔은 이렇게 해서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오늘 댓글 보기 좀 힘든데. 근데 대화 소통을 해야겠다. 아, 그 계속.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너 드라마 응답하라 2988 보지 않았냐? 네. 근데 진짜 감동이 있어요. 맞게. 와, 잠깐만 한 분이 맞추셨어. 맞추셨어요. 뭐요? 나도 봤어. 뭐를 맞추셨어? 우리 여기 호텔. 이하 누나 태산 성우 리우 재현 맞습니다. 와, 뭐야? 아니, 우리 이미 공개됐잖아. 자, 맞추신 분에게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한 형이랑 저는 이미 사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리우랑 써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써게 돼서 행복하고 네. 또 이제 되게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같은 방을 쓸 수 있어서. 아, 그 제가 영광이고 이 영광을 많은 분들께 돌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 저희 원더우 분들, 네, 원더우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이브리드 KOG 구성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 쓸 수 있게 해주신 앞으로 네. 많은 해외 일정에 리우 씨와 같이 방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앞으로 가시라고? 제가 아까 아침에 방을 리우랑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아직 뜯지 않은 아니 과자가 아직 뜯지 않은 과자가 있더라고요. 난 버렸다고 했는데. 뭔지 내가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 잠깐만. 저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아까 오기 전에 성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아침에 방에 들어갔는데 그 옷을 좀 베더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한 줄 알고. 아, 그게 아니라 아직 뜯지 않은 과자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 뭐 우리 LA 가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같이 썼었잖아요. 네. 그 과자 또 한 3일 동안 먹을 건가요? 무슨 과자요? 포테이토 칩? 아니 초코 과자였어. 칡촉이요? 초코 과자였는데 칡촉이요? 포키요? 뭐였는지 아그 잠시만 아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 둘이 얘기만 해봅시다. 얘들아 그중에 뭐요? 어려서 그냥 생각 막대 과자요! 아, 막대 과자요. 막대 과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네. 그렇게 바꿔주세요. 막대 과자. 막대 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네. 우리 같이 미국에서 썼을 때도 한 이틀을 막 먹었잖아요. 네. 음식. 아니, 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리우씨. 그러실 건가? 아, 리우 씨랑 같이 방을 쓰기 때문에. 네. 아, 바로 막대 과자는 네. 네. 아, 어제 심지어 제니. 아니 뭔 소리? 뭐라고? 아, 그만해. 아, 저스터 킬이. 뭐라고 했죠? 리우씨랑 저는 방에 쓰기 때문에 막대가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누구야? 단밥 먹겠구나. 아, 키링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OST 완전 좋아요. 아, 여러분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6시에 공개됐고 저희는 낮에 영국 기준으로 낮에 저희도 방금 들었는데 Don't you ever fade away. 진짜 저희의 첫 OST였죠. 맞아요. 네, 가비스타임 OST를 저희 불렀는데 저는 그거 웹툰은 그 봤었거든요. 네네. 그 중간에 아 파트를 아 그런 우리가 뭐 무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아 알기가 좀 어려우시긴 해요. 아 파이팅. 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춰봐. 근데 제가 친절하지 않는 제가 그 친절해.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 구별이 되던데. 네 맞아요. 네 저는 아 우리는 아 우리 너무 잘하네. 예 어어 철학감정이 오는 거 같고 집중해 보면 정신없이 달려가라. 네 여기서 완공을 부를 건가요? 이렇게 완공을 부르는 공기 위로 저런 담 알아붙은 분위기에 반전을 줘 I know 저 지금을 놓치지 마 던져봐 fade away 숨을 고른 후에 한번쯤 뛰고 가라 이 점프에 저는 지금 저 뭐 아니 지금 너무 신나네. 지금 두 분이서 지금 폭풍을 한번 일으켰습니다. 이한이 음색이 진짜 미쳤더라. 와우. 근데 이건 진짜 녹음하면서도 얘기했었어요. 아, 저희 다. 녹음하면서도 이한이 와. 지금이 진짜 저희가 그거잖아요. 저희가 살짝 새로운 목소리잖아요. 약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그런 네, 류의 음악을 또 많이 뭐 안 해봤죠. 뭔가 이렇게 청 그 스포츠 약간. 아무래도 OST가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음역대나 파트들도 이한이가 진짜 잘 보여주기에 잘 맞아. 어울렸던 맞아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비하인드 풀어달라고 하셔서 저는 기억나는 게 뒤를 풀어달라고요? 네. 근데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야. 정말 실제랑 비슷한 게 우리는 농구를 좋아하는 멤버도 많고 그치, 그치. 함께 했었잖아. 근데 이 아이는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서 농구하는 캐릭터들이라면 얘는 혼자서 그 발목 다쳐서 혼자서 은퇴하고 여러 명 옆에서 지켜보는 선배 같은 이제 코치로 약간 발 이제 발주 있는 옆에서.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드라마 만화에서 잘 생겼잖아 또 우리 지금 이런 느낌 해주는. 네 이렇게 또 다른 웹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석이 어려운데요. 보이 넥스만의 또 다른 저희 또 위버스 샵에 그 각자 멤버들이 만든 올라왔죠. 맞아. 그쪽들이 올라왔어요. 네. 어땠나요? 그거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글씨 다. 여러분 그거 각자 저희가 디자인을 또 참여했죠. 직접 쓴. 네. 직접. 예 디자인이 한 번 바뀌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뭔가 각자 개개인으로 디자인하고 그리고 좀 더 멋있게 수정해서 나온 게 지금 버전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안 들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개인을 진짜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한 50개 넣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이 한 30개 정도 되는 그때는 거의 50, 60개 정도 넣어놨어요. 막 이한이 핸드폰 봤어. 심지어 방금 재현 형이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일부러 말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한 발 한 걸음 더 나갔어. 자 근데 들어가. 약간 근데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완전 기초적인 디자인을 하고 약간 직접 해보면서 수정에 좀 가미를 한 거죠. 조금 더 예쁘게. 왜냐면 저희가 그림판에 그린 거 그림판이라기보다는 화면 보고 한 거랑 실물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뭔가 그런 것들 다 저희가 그렸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글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제가 건방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의자가 저 뒤로 너무 가요. 아 지금 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형은 리더잖아요. 넌 잘 생각 괜찮아. 뭐 이한이는 지금 얼굴만 떠가지고 지금 얼굴만 떠가 아니 안 나왔어. 들어가서 됐어. 어 근데 뉴 머리색이 오늘 완전 더 밝아 보이는데? 와 완전 계속 근데, 밝아지고 있어. 여튼에 금색인데? 발광석. 그래도 머리 보고 돌이라뇨. 네? 유씨한테 돌이라고 하는 거. 발광무신데요? 됐나요? 진정합니다. 아니 잠깐 이거 리우씨 리우씨 어떠세요? 리우씨 어떠세요? 발광석과 발광무신을 먹어주세요. 근데 돌에 새기려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도 뭐 하려면 좀 힘들긴 해요. 네. 뭐하는 스토리 왜 물어보신 거죠? 무슨 소리야 자꾸 점점 의식의 흐름대로 우린 가고 있어요. 성우야 비니 너무 잘 어울려. 자꾸 감사합니다. 오 비현 씨 좋은데요? 야 우나 빨간 머리 완전 멋있어. 여러분 근데 이게 빨간 머리 잘 보이는데 그 오렌지 브라운. 네, 네. 오렌지 브라운 머리 진짜 잘 어울려. 이게 원래는 이것도 머리 비하인드가 있어요 사실. 오브. 네. 머리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죠?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하셔서 푸는 건데
궁금한 사람이 없어요. 아유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아, 궁금하실 제가 궁금해요. 궁금해. 아, 제가 궁금해요. 궁금하실 수 저요. 제가 궁금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람 없어. 혹시 제가 궁금해요. 빨리 말해주세요. 아,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참. 빨리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이 더 오렌지빛이었는데 네. 이게 네. 제가 갈색이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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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네. 갈색을 좀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고 싶어. 뭔가 조금 갈색 유지하고 싶어서 저희도 이제 오렌지 브라운을 약간 더 덮은 거죠. 어, 네. 색깔 잘 어울려. 네.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저희가 아 근데 저 생각보다 형도 염색했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저도 염색했는데 근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이 머리를 보여드린 거는 어제 이제 출국할 때 아, 처음이었죠. 네. 네. 제 머리색을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도 염색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저는 염색 안 했어요. 몇 명은 이제 뭐 조금 스타일링만 바꾸고 몇 명은 이제 문학이랑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색도 바꾸고 아니요, 뭐. 똑같습니다. 저요. 그러니까 약간 문학이랑 저랑 리우는 아. 이제 바꿨죠. 사실 여러분. 아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정해. 오늘 저도 염색하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염색했어? 그 똑같 그 조금 더 어둡게.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저랑 문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톤이 완전 변한 건 처음이어서 그래서 앞머리...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난 안 했어 이제. 앞머리 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앞머리 자른 게 아니라 녹았죠? 녹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아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어떡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니 그 비밀. 하지 마. 뭐 비밀이 아니야. 아무도 그런 게 아니야. 아예 예. 나중에 파악하고 지금 여기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미 하고 왔어. 아 그래? 어 아, 말해요. 저 피스 붙였어요. 아, 네. 아, 네. 아, 여러분 저희 잠든 게 아니죠. 여러분 솔직한 아이돌 보이는 근데 재현이 앞머리 짧은 거 귀여워. 아 그래도 많이 길었다 하시지만 이게 피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중요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리우 탈색 이거 하는 거야? 아 리우씨? 형 탈색 이거 했죠? 그 어 그냥 오늘 한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야 피스? 네.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아, 딱히 죄송합니다. 땀나네. 리우씨 그래서 탈색을 몇 번 탈색 네다섯 번 했습니다. 와. 근데 심지어 하루 만에 다 했어. 그게 원래 맞아. 이전에 빨간 머리였어가지고 이제 탈색을 해도 빨간 머리만 이렇게 딱 남더라고요. 계속 얼룩덜룩하게. 맞아요. 그거 빼려고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눈썹이 제가 원래 좀 숱이 많고 진해가지고 눈썹도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거 왜요? 아, 저기 지금 지금 아니 진짜 재현 씨 약간 되게 땀나가지고 아, 괜찮아요. 진짜 등이 뜨거워 지금. 아, 여기 등이 뜨거워. 아니 잠깐 재현 씨 등 뜨거워. 재현 씨 괜찮아요? 아, 잠깐만요. 괜찮아요. 네, 리우가 진정의 리더. 리우가 조금 더 약간 커트도 좀 더 가미를 했잖아요. 이번 스타일링 하면서. 근데 저희가 리우가 스타일링을 바꿀 때 계속 옆에 보고 있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오? 진짜 멋있었어요. 강렬했어. 강렬했어. 진짜 우리 모두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었어. 근데 이게 뭐지? 그냥 머리 감고 딱 나왔을 때가 진짜 완전 웃긴 거야, 이제. 불핵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어때? 불핵탄. 야, 근데 제가 진짜 웃겼던 거 보여드릴까요? 아, 알려드릴까요?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봤거든요. 네. 어저께 기리우랑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네. 이게 누워 있다고 제가 옆에 봤는데 이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조명 때문에. 이유가 눈썹이 하얘니까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눈썹이 제가 사진 찍었어요. 아 리우가 진짜 귀여운 게 제가 잘 때 자는 게 너무 귀엽길래 네. 리우가 자고 있었는데 야 리우야 사진 찍어도 돼? 그랬는데 잠결에 아 만들어 만들어라고 와 잘하네. 어 태산 씨 하고 싶은 머리 색깔 있나요? 전 해보고 싶은데 못하죠. 아 너무 또 파격적이에요? 네, 파격적인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또 컨셉에 뭐야? 맞는 기회가 네. 생기면 하는 아,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뭔가 스타일링을 급격하게 바꿔본 건 사실 또 데뷔 후로 처음이라서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 어?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어, 네, 영국 오면은 진짜 너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래? 나 추웠는데. 생각보다 추웠는데. 나 생각한 거 완전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영국이 막 시건을 뿌리면 막 얼음. 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이 아니라서 긴 한데 바람이 그 약간 부니까. 그런 뭐라고 하지? 완전 칼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한국이 바람이 진짜 많이. 바람이 안 불어서 별로 안 추운 거 같아. 근데 뭐 영국 지금 날씨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응? 지금 그래서 한국이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낮았지. 바람 때문에. 내가 겁 좀 많이 주긴 했지. 왜요? 아니 그냥 뭔가 옷 단단하게 챙기라고. 아니야. 얼굴로 겁 줬어. 아 맞아. 그래서 끝까지 패딩 안 챙겨왔거든요. 저 패딩 챙 그렇게 해도 패딩을 안 챙기더라고. 왠지 패딩 챙겼어. 왠지 패딩까지 챙기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두꺼운 외투 정도만. 근데 지금 실제로 영국이 기온이 낮기는 한데 또 하늘은 완전 맑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저 하늘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지금 영국 날씨. 진짜 돌아다닐만한 날씨. 근데 또 한국도 지금 비슷하게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한이처럼 패딩 안 챙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맞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한씨 그래도 지금 좀 괜찮죠? 전 추운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나 출국할 때 추웠어. 아, 약간 그 따뜻한 데 있다가 그럼 제가 출국 아 차 오는 길에서 약간 졸았거든요. 아, 너무 잘 약간 졸아가지고 약간 몸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도 올라가면서 됐어. 나는 약간 춥더라고. 더운데. 저 지금 약간 덥네. 너 지금 다 너 등에 땀이 많이 흘렀어. 한번 네. 이현 씨 공룡 어디냐 는데 어 손에 땀이 나요. 있어요? 공룡 방에 있는데. 방에 있어요? 그럼 공룡 갖고 올까요? 아니 나중에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 다 하긴 했어요? 다 했죠. 비행기에서 다 했죠. 비행기에서 다 했어요? 그래요? 나 그거 만드는 거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혼자 만드는 거 딱 튀겨주고. 근데 진짜 옆에 하나도 안 튀게 깔끔하게 그 휴지 안에서만 성공시켰어요. 맞아. 저 그때 이한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제가 이한이보다 살짝 앞자리였는데 그냥 뭔가 느낌 그런 거 있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을 때 느낌 약간 시선이 좀 시선이 느껴질 때 그래서 싹 뒤로 봤는데 이한이가 나를 딱 보더니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어제 이한이 케이크를 먹다가 너무 맛있었는지 누구한테 알리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재현이 형이랑 샤인머스켓 케이크 재현이 형이랑 이한이가 그때 자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먼저 딱 봤는데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왼쪽으로 봤는데 나는 눈이 딱 마셨는데 케이크를 들면 너무 행복하게 어 그거 맛있었어요? 그거 진짜 맛있었어. 아니 맛있었죠. 그래서 약간 나네. 나는 이제 그 이제 기내식이잖아. 그래서 딱 먹고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뒤를 봤지. 뒤가 이한이여가지고 일로 눈치 줬어. 나 먹고 싶어. 이한이가 원래 단 거 잘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냥 나 평소에... 안 먹었는데 줄 걸. 안 먹었어? 나가 안 먹었어. 줄 걸. 어 지금 팬분들이 그럼 도넛은 먹었냐고 하셨는데 드셨나요? 뭐 어디 먹었잖아요. 도넛 먹었죠. 네. 아 여러분 리우 영국 와서 도넛 먹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인증해야 되나 봐. 리우는 이제 어디를 가든 도넛을 체험을 했는지 인증해야 되나 봐.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웃겼어. 근데 나라마다 도넛 맛이 달라지. 솔직히 리우가 이렇게 딱 제 앞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내식 먹을 타이밍 놓쳐가지고 자다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네.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우가 딱 이 상태에서 도넛을 아, 나 어제도 나랑 재현이랑 햄버거 하나 나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보더니 와 너네 햄버거 한 개를 지금 둘이서 몇 분째 먹고 있는구나 나는 이러다가 갑자기 와 나 진짜 저거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깜짝 놀랐어. 저 이한이 형이랑 어제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네. 이한이 형이랑 하나씩 먹었어요. 왜 이렇게 쉽지? 아 근데 이게 약간 너 말을 잘 그 햄버거인데 그 저희가 평소에 먹어봤던 느낌보다 약간 수제버거 같은 수제 느낌이어서 수제 한번 약간 평소에 먹었던 거랑 더? 맛이 좀 나도 더 달랐어. 그쵸. 이한이 형은 한 시간 동안 그걸 먹었는데 저는 그냥 벗어요. 근데 원래 좀 늦게 근데 이한이가 원래 음식을 먹는 게 좀 느려. 좀 그래. 이한이는 그 음식에 대한 사랑이 좀 없어. 사랑이? 음식은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좀 없어.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껴주고. 우리가 이제 음식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잤잖아. 네. 그럼 이제 딱 이제 시켜서 왔어. 그럼 그 음식을 왔어? 한 30분 동안 냅둬. 그 자기 할 일을 해 그냥. 그게 저희가 약간 저희 숙소만의 패턴이 있는 게 이한이가 만약에 그런 걸 시켜 먹잖아요. 그럼 항상 뉴가 와서 충격을 먹어요. 너 이걸 이만큼 먹고 남겨?
하고 이한이는 나 배불러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어, 나 이따가 또 몇 시간 지나서 먹고 근데 그게 거의 항상 반복돼요. 이따가 먹는 건 좀 일부러 먹는 거야. 일부러 먹는 거. 아 그 아까 아 그 저번에 최근에 올렸던 그 콜라사키 사진 올렸거든요. 어 봤어요. 그거 그게 제가 다 먹은 캔들로 한 게 아니라 그 셋 캔들로 한 거였는데 팬분들이 다 먹은 캔으로 한 줄 알고 그 카페인을 얼마나 먹은 거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아~ 카페인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커피도 안 먹고 콜라도 하나도 안 먹고. 세상에 한 개씩 샀다가 몬스터도 안 먹고. 어? 되는데? 하나도? 하나도? 어? 되는데? 아, 그런 거지. 어, 야, 뭐야, 하나도? 하나도? 어? 되는데? 야, 진짜 마지막 하나도? 하나도?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거에서 착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약간 생각이... 이렇게. 아, 근데, 아, 그래서. 근데 한 3초 정도 버텼거든? 근데 내가 실수로 테이블을 살짝 딱 건드렸는데, 거기서 쓰러지면서 내가 그걸 팍 찍어가지고, 사실 기울어가지고. 결국엔 쓰러졌어. 아, 그리고 그, 저 방금 팬분께서 저희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서 직관 안 하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직관을 떠나서 일단 정말 저는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또 곧 있으면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 저 다른 멤버들 모르겠는데 저 같은 축덕한테는 진짜 성지거든요. 어제도 심지어 축구를 봤어요. 혼자서 네. 와 진짜. 제가 이제 소리를 친다고 했어요. 토트넘 아 이해해요. 아니 스포츠공민 선수님 경기를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제 딱 정확하게 갑자기 소리를 혼자 와, 야, 뭐야, 미쳤다 이러길래 나 뭐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옵사이드네 이게. 야, 잠깐만, 야, 너 너무 하이퍼 리얼리시네. 이게 성호 형은 그 숙소에서 네. 축구 게임 할 때도 그 유니폼을 입고 해요. 난 그거 보고 좀 술 먹었어. 이게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진짜 오늘 하겠다 하는 날은 유니폼을 입고 게임을 이게 이강인 선수 유니폼 아니에요? 아, 그거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 제가 중학교 때 샀던 건데 아 너무 아 여러분 제가 아 너무 설레네요. 근데 여기 저희가 영국에 왔잖아요. 축구 얘기나 심장이 뛰는 거야. 아 근데 아까 아 근데 아까 태산이랑도 우리 얘기했는데 영국 저희가 입국을 하면서 이제 영국 착륙할 때 봤는데 진짜 축구장 금방 500m 사이에 네. 풋살장 축구장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전 그걸 보면서 또 가슴이 뛰었다. 잔디만 보면 흥분을 해. 야, 그 나 태산이 누구 아, 강아지야? 무슨 너가 무슨 아니 저기요. 아니 아까 사회에서도 공 던져주면 제가 달려가면 사회에서도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보고 감탄하는 것보다 축구장 보고 와 잔디 상태 봐 이렇게 감탄하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도 진짜 아 그리고 살짝 스포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영상을 계속 찍었거든요. 비행기 위에서 그 밖을 이제 또 요즘 또 제가 영상 찍고 밖을 사진 아, 막 흠이요. 아, 흠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약간 말을 바라고 그때 지연이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제가 요즘 사진 찍고 이제 뭔가 브이로그처럼 기록 남기는 거를 약간 취미로 삼아 볼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뭐 기획 그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지연이 뭐 잘못했어요? 말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돌아앉아. 돌아앉아. 재현이 형. 재현이 돌아앉아. 야, 너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죄 지은 사람처럼. 저는 또 캠코더를 들고 왔지만 네. 또 찍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심지어 의지 부족이다. 진짜 웃겼던 게 캠코더를 산 첫날에 그 잠옷 안에 넣고 잤어, 그 주머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침대에 올라가 장난치려 딱 올라갔는데 바지 안에 캠코더 딱 잡힌 거. 야, 이걸 왜 주머니에 놓고 자냐 하니까 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어렸을 때 아빠한테 처음 선물 받은 거 꼭 안고 잤는데 막상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 근데 나 그 영상 찍는 거에 생각하면 성우가 계속 이런 찍더라고요. 네 찍었죠. 아 그거 찍었어요? 아 진짜 찍었어요? 성우랑 카페를 저희 계속 찍었어요. 성우랑 카페를 갔는데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기억나세요? 이거요? 먹을? 네 그거랑 아 네 그거는 여러분 아직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 네. 브이로그 저도 아까 찍은 거 살짝 봤는데 영국이랑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진짜 저는 되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어 잠깐만. 네. 이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일부러. 뭐야? 제가 그때 성호 씨가 갑자기 그 영상을 찍다가 아아 나 너무 오글거려.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난 진짜 당황스러웠어. 야, 야, 너가 그거 해달라고 했잖아. 유재남이네, 유재남. 아니 눈빛으로 나 느낄 수 이유가 있는데. 아, 좀. 야, 나 안 낄게 거기. 나도 안 끼고 싶어. 아니 근데 그 재현이가 눈빛으로 계속 보냈어요. 아, 돌. 아니 너가 일부러 하고. 재했잖아. 그건 아니죠. 그랬습니다. 같이. 온라인 추워요? 아니요. 온라인 추워요? 춥진 않은데. 베일 없어요. 아니 볼게요. 아 입어요. 온라인 추워요. 춥지 않아. 아니요. 춥지 않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재현이가 저한테 끼부렸어요. 제가 넘어간 거죠. 아 그만. 아 그만. 아니 댓글로 그렇게 그만. 말을 하셔가지고. 싫어. 댓글로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누나. 애교주세요. 아 어딨는데요. 없잖아요. 진짜. 아 내가 댓글 쓸게 그러면. 누나 애교주세요. 뭐 해줄까? 아니. 명크 있거든요.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명보다 남자 뭐야? 죄송합니다. 명. 어 근데 류씨 지금 커튼에 노란색까지 끼가 있어서 약간 보호색처럼 아니, 노린 거 같아요. 노린 거 약간 노렸네요. 네. 그러시면 진짜 모르지 않을까? 네. 멋있다. 알았어. 아, 뭐야? 음악이 애교 플리즈. 엄청 있어. 엄청 음악이 애교 플리즈. 엄청. 한잔. 형 속자들. 이따 나중에 캡처 타임 할 때 다 같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케이. 어? 그거 음악 애교 주세요. 그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저희 영국 가는 비행기에서 바로 찍었잖아요. 재현 씨랑 이현 씨랑 최진 씨. 그 굉장히 아니 원래 굉장히 이게 좋아하셨는데요? 아침에 아, 메이크업 받고 회사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좀 여유롭게 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못 찍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내려서 찍을까 했는데 갑자기 네. 비행기 타자마자 오 여기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맞아. 거기서 찍었어요. 그 영상을 찍자고 이한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한이 그 이한이 마음에 들면 하는 제스처 하시죠. 렛츠고 맞아. 이래서 그러니까 언제 할까 하다가 아, 네 하다가 형의 말이 늘 다가 형 말해 형 말해 어이, 어이. 해가지고 형 말해 네. 이한이가 그 비행기 타니까 어 이거 지금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약간 그 잘 보면은 그 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리를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그 끼고 했는데 그 조용히 저희가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아무도 뭐 하시는지 모르시나요? 그 영상을 한 열 번을 찍었던 게 승무원이 계속 오셔가지고. 네. 물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물 주시거나 말 주시거나 주시거나 이렇게 적었어가지고. 아, 근데 정신 명칭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두 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근데 재현 씨가 네 요즘에 되게 물이 올랐어요. 진짜 올랐어요. 물이 올랐어요. 진짜. 아, 사실 이한이는 사실 항상 뭐 잘생겼는데 재현이는 오늘 난 또 느꼈어 그 머르멍. 에서 약간 한 단계 더 진화했어. 아 제가 방금 아 약간 소호 형이 so gorgeous 약간 so gorgeous 야 man 해? 뭐 요새 물이 올랐어. 확실해. 태산 오아시스 노래 들었어. Stunning 들었어요 오아시스 노래. 너무 좋더라고. 누구 노래? 아아 리우 아 저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리우랑 재현이랑 그 일본에서 안무 연습한 거 올리지 않았어? 아 맞아요. 안무 짠나. 리우 씨 한번 비하인드 그런 거 없나요? 아 진짜요? 아 제가 이거 진짜 비하인드 말할 수 있어요. 그거 TMA 연습. 아 자판기예요 저거. 누르면 나오나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나요? 아야야 아, 티 뭐 야 한 티 사면 한 티 사면 빨리 저리 가.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 이제 일본에서 활동들 하다가 아 머리 아파. 리우랑 이제 원래 그날 데이 오프에서 쉬는 날이었는데 네. 연습을 하자. 맞아요. 뭔가 하나 연습을 하러 가자 해서 둘이서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뭐 정성형을 너무 막 좋아하니까 평소에 음악을 듣다가 이 노래에 내가 춤을 추고 싶다라고 리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파트에다가 하고 싶다. 그리고 약간 뭐 빠리루 빠리루 빠리 뭐 이런 파트에는 이런 느낌의 안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여기서 약간 이런 걸 동작을 써보고 싶다. 그렇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원래 챌린지 있는 걸. 그리고 딱 15분이 지나니까 제가 하고 싶다 그랬던 동작들을 다 이어서 안무로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안무자락. 아 그냥 안무자락 그러면 워낙 평소 잘 짜니까. 맞아요. 전 놀랐던 건 내가 여기 박자에 이동작을 쓰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안무로 다 이어로 써. 여기에 톡하면 안무가 나와요. 유시 톡. 렛츠고. 뭐야 지금 안무 짜라고? 페이러웨이로 안무 짜줄 수 있어요. 해볼까? 여기서요? 여기서요? 뭐 할 수 있지. 제목 해볼까 바꿔. 하면 지켜야 된다. 애들아, 제목 바꿔. 리우의 춤방송. 너 해볼까 하면 지켜야 되는 게 나 겐토가 그랬어. 한번 얘기를 꺼내면 해야 돼. 아니 넌 해볼까가 아니라 할게요. 아,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형 몇 세 번 말 세 번 말해 알았어. 김훈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영준은 겐토 같다. 근데 진짜로 그 사실 너랑 리우랑 했던 챌린지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리우가 맞아, 안무를 항상 짰잖아. 근데 그게 딱 그거였어요. 퀄리티가 미쳤어. 리우랑 저랑 찍는 그 쇼폼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뭐 곡을 듣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해서 구성을 좀 짜요 제가. 뭐 여기 파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 이런 장소에서 찍어보자 라고 하면은 리우가 이제 바로 작업에 착수하시는 거죠. 작업에 착수. 안무 짜기 시작해요. 아 약간 이 그 일을 맡기시고 네. 약간 과제처럼 해오시는 그런 건가요? 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 주제 던지면 혼자서 이제 머릿속에 교수님과 학생인가요 지금? 제가 이제 구성이나 뭐 주제 같은 거 고민을 하면은 네. 그걸 이제 실현화를 시켜주시죠. 아 진짜 춤으로. 근데 그게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어? 이현씨 오늘 머리 묶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안 묶었습니다. 오오오오 역시 강아지. 아 이제 아, 손 아, 복수야 아, 복수야. 아, 아, 내가 하면 이런 거 보이는데 나한테 다들 맨날하면서. 아, 잠깐만 진짜 강아지여서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손 닿을 수 없죠. 아 네. 아니, 진짜 태산 너 그러면 안 돼. 태산이 얼마 전 너 어제 밤에 나랑 얘기했잖아. 뭐야? 너가 나 늑대 만들어주겠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너도 그랬었잖아. 멤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늑대 이미지라고 만들어볼 수가. 자 여러분 알겠어요. 아, 저, 진지해져. 오늘부터 늑대예요. 일단 자 여러분 저는 늑대가 되고 싶어. 네. 아 늑대가 되고 싶어요? 이미지가 좀 늑대가 될 수 없어. 아, 여러분 알았어. 재현이 형 늑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재현이 형 늑대입니다 여러분. 네. 자 뭐야 이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네 MC 진짜. 늑대예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늑대. 네 축하합니다. 그래 늑대 자. 야, 자 늑대 강아지 축하합니다. 야 아니지 늑대가 되어야 되는데 또 왜 강아지가 붙어? 이제 더 이상 강아지가 안 나왔어. 알았어. 안 된대요. 근데 요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아지야. 그 재현이랑도 많이 영상 찍었는데 풀어요. 똥강아지. 똥강아지요? 아니 제가 오늘도 영상을 재현이랑 찍었는데 확실히 요즘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 오늘 오늘 그 멍뭉이야. 아니 늑대예요 여러분. 멍뭉이 아니야. 자자자. 야 너가 늑대가 아니, 잘생긴 사진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약간 성우 씨가 사진 찍어주셨는데 네. 이런 말을 하죠. 뭐. 남자력.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로 제가 네. 오늘 아닌가 봐요. 사진 찍은 거 좀 깨우친 거 같잖아. 아 성우 사진 찍어. 너무 진짜 깨우쳤어. 이제는 남직사하면 문학 씨 말고 박성호가 나올 수도 있다. 좋아요. 저는 명예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한번 빼고 야 성우는 괜찮아. 아 그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성우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뭐 남친짜 데이트하는 느낌 그런 되게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사람 잘 찍고. 오 방금 발음 내추럴한 섹시했어. 내추럴. 그게 되게 힙하고 웨이트 눈대가 가는 건가? 그리고 네 은하이 같은 네. 어, 네. 은혜 같은 경우는 힙하고, 예. 좀 감각적인, 유니크한. 네. 예? 역시. 예. 재영. 하울링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뭐해? 야,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가끔 너비 차오르네. 아, 재밌네. 어? 오 지금 어떤 한 팬분께서 제가 디자인한 폰케이스 샀다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만든 거 이제 막 주문해가지고 진짜 입고 다니시겠죠? 내 거 맨처음에 입으시면 어떡해요? 내 거 맨처음에 입고 다니실 거죠? 여러분 입고 다니실 거죠? 여러분
제게 어떻게 소화되는지 제가 보여드리죠. 너가 보고 이거 따라하시면 돼요. 네. 어 그런 거예요? 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눈에 그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프레시 보이. 네. 그리고 그 외계인이 누구였죠? 이한이었나? 이한. 뭐 대사에도 품절이네. 우와. 역시 태산 씨. 자이언 마운틴. 아 왜요? 근데 비싸다고 하시는데 가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유 아니시네요. 아 사실 뭐라? 네. 사실이라니까. 아 주제를 바꿔서 계속해서 이제 댓글에서 저 이번에 그 픽시드 컨텐츠로 또 제가 나왔거든요. 태민 선배님 어, 맞아요. 찍었던 맞아요. 거 계속 댓글에서 그 제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비하인드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 봤어요. 아니 그 아이가 훈련을 이거 자랑이라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말 뒤에가 진짜 한국말 풀 버전을 보진 않았지만 그 무슨 이모지를 나타내는 그걸 했는데 성황이 갑자기 그 어떤 유튜버분 이모티콘을 하나 보낸 그 아 짤을 봤다고? 아,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네. 이분 같은 그치, 경우는 네. 진짜 이거 일단 그 프롬이 하이퍼 리얼리즘이 나라고 느낀 게 나한테 네. 맨날 보내서 그 킹 받는 이모지가 하나 있어. 네. 보낼 때마다 아 진짜 박성 왜 이러지 하는 거야 이모티콘인데 그걸 거기서 써.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아 보시면 아 근데 저 그거 인터뷰에서도 짤하고 했거든요. 문상님 이모지를 썼는데 저희 모두 빅팬이에요 진짜. 그게 완전 빅팬이죠. 네, 완전 빅팬이. 그 컨텐츠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공지로 각자 자주 쓰는 이모지가 뭐냐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당연히 그 기본 이모지가 아니라 그 다운받아서 쓰는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로 그 어떻게 이거를 바로 딱 보냈는데 갑자기 약간 다른 분들이 현장에 음은 안 들어갔는데 약간 찐 웃음을 터뜨리셔가지고 얘 뭐야? 이런 웃음을 터뜨리셔가지고 태산이가 나갔으면 진짜 웃겼겠다. 태산이는 이모티콘 진짜 태산 이모티콘 그냥 레전드 진짜 레전드 갑자기 그거죠? 그 꽃? 아 저는 그런 거 많이 반짝반짝 저 엄청나게 쓴다. 네. 그 이제 진짜 킹 받는 거 카톡 맞지? 보내고 답장 안 하면 그 대답 이거 모르시는 거 같아요. 대답 와 여러분 지금 11만 분이나 지금 이 저녁에 그 한국에서 저녁 이것도 달아 그 진짜 많이 달아요. 네. 오 진짜 근데 우리 쉬운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가 아니죠. 아 그렇네요. 늦은 시간에 저희가 지금 저녁이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데 또 저녁이 아닌데 저희끼리 카톡하는 거 보고 싶다는데 실수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많은 사진들이 여러분 저희 카톡방 한 5년 정도 여는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아 말해요? 아 안 돼. 형! 저희 사진 멈춰! 아 과소방에서 한번 걸리면 멈추죠 그냥. 네, 네. 그저께 저희 단톡방에서 네. 엽사 대전에 한번 펼쳐 네. 여기까지 여기서 손해를 본 건 저뿐이었죠. 아니요 형 정도는 약과예요 진짜. 저밖에 없어요 나. 아니요 명지원도 좀 세긴 했어요. 아 형도 좀 세긴 한데 형은 은하계 1등. 형은 약간 치명타 느낌. 하나하나 좀 세고 오늘 재현이 폭주기관차야. 그 내가 진짜 많아요 엽사가. 지현이 형 많이 가지고 있어. 태산이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좋아. 태산이 앞에서 좀 잘하는 거 우리 진짜 언제 한번 좋아해야 돼. 그리고 네 이한이는 본인이 올렸죠 자기 엽사를? 네 아니에요 엽사는 아니고 다 태산이가 올린 거였어. 아 그래? 근데 거의 다 내가 올렸어 그 카톡. 아 이게 항상 절묘한 타이밍에 뒤를 돌아보면 태산이 카메라가 있어.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아 나 깜짝 놀랐어. 거기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자기 엽사도 우리가 올리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한마디라도 해 그러다가 그 이름이 태산이의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개사진으로 바뀐다? 아 뭔지 알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뭔지 알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멤버 사진 부자 맞아야죠. 아 그리고 은하기 생일 때 제가 너한테 다 허락 받고 그러니까 은하기 사진 때 제가 진짜 멤버들 사진 다 많긴 한데 은하기 사진 진짜 압도적으로 많다. 여러분 거의 제가 봤을 때 태산이 형 갤러리 중에 50%가 저일 수도 있어요. 은하기다. 아, 네. 태산이 형 숨 쉬듯이 은하기를 찍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숨 쉬듯이. 그래서 생일에 은하기 생일 때 은하기 사진 거의 한 20장 정도 올릴 생각이거든요. 은하기 다 허락 받고. 저는 이미 허락 받은 사진 몇 개? 제 생일 때 올리기로 한 사진 있잖아요. 아 그거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한 장 딱 올릴 건데 더 올릴 필요 없어요. 그 한 장이면 진짜 네. 페이드웨이급 청춘. 아 그냥 팬분들이 보셨을 때 네. 아마 진짜 그 한 장으로도 엄청 많이 봐주시고 더 가까이서 보여달라는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너 형한테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형이 인정해? 아니 헤이맨! 그게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아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팬분들이 그러시지 형. 아, 어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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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더가 진짜 지금 리우 금발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디가? 어디가? 아 앞으로. 성우야 아, 나온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지금 충분하지 않나? 카메라에 머리 한번 이렇게 짠. 아 아니 형이 여기 앉을래요? 아니 야, 그만해. 너도 방금 너무 티였어. 너 너무 티였어. 한티상 그만해. 어, 재현이 진짜네요. 야, 그만해. 여기 앉아 있어야겠다.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씨 조금만 더 올라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파묻혔어요. 이한 어 여러분 진짜 저희 얼마나 있어요? 저 오래된 이하나 요시 해주세요. 요시 아 형 맞다 요즘에 재현이 형이 또 읽고 있는 유행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죠? 내 건데 그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이거 하면 또 짤로 돌 것 같아. 수고하다. 아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잠깐 근데 여러분 그 저번에 우리 원더 생일 파티 했을 때 그거 진짜 안 올라왔죠? 안 올라왔어.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원더워드 다 이제 다 아시는 거지. 자, 얼마나 센스가 있어. 자 여러분 오늘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급 이제 그 그러면 아 그거 급. 아 가자 평생을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너 내 건데. 말투 중요해. 내 건데. 아형 근데 형 방금 50%도 안 썼다. 아까도 내 건데. 아 정말? 이거 올라왔다고요? 네? 올라왔대요. 뭐가 올라왔어? 한 시간짜리 올라왔다고요? 내 건데. 아 좀 한 시간짜리 올라왔어 여러분? 내 건데. 자 뭐 이것도 한 시간이야. 아 가자 내 건데 한 시간 가자. 내 건데 리믹스로 가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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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건데. 아 저희 그럼 우리 나중에 내 건, 우리끼리 놀 때도 그거 틀고 놀자. 내 거. 아 그리고 최근에 이거 말씀 들어도 되겠죠, 은학 씨? 와, 근데 아, 아, 태현이가 말하고 맨날 불안해. 저희 함께 아, 간지럽다고 만든 곡 있잖아. 아, 아, 자랑스러워요, 그건. 아, 진짜. 아직 안 풀었죠. 네, 아,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세상에 안 나올 거예요. 처음 얘기한 거.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곡은 트로트곡. 네. 그 장르가 세 개가 들어. 장르가 세. 트로트에 EDM에 발라드까지. 와, 그건 진짜 명곡이시. 사실 태순이 형이랑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심심해가지고 다 해보네. 상현아 윙크 한 번만. 하나, 둘, 둘 셋. 아, 너무 수줍게 해줄 수 있나요? 야, 아 이목이 집중돼. 아 오케이. 야, 예,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야, 우리 네. 그냥 우리끼리 네. 하다가 자연스럽게 딱 리뷰 하는 걸로. 그러니까 리뷰가 진짜 윙크랑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 오케이. 좋아. 예. 언제 했어요? 아, 근데 오늘 윙크하니까 레전드. 오늘 잠깐 같이 이렇게 카페 네. 나갔을 때 네. 어떤 지나가는 영국 꼬마 친구가 하는 진짜 기억이 나 나랑 있을 때 네. 꼬마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옆에서 코리아 강남 스타일 하시더니 강남 스타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애 어린 친구가 와. 왜 강남 스타일을 알죠? 그 좀 시간 이게 너무 애기였었어서 나 잠깐만 저희도 모르시고 했는데 진짜 아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행복했어요. 거기서 행복해가지고 내가 애기한테 사실 저희도 있었어요. 저랑 리우 형 같이 다녔었는데
그 강아지가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큰 대형견이 한 아까 나한테 사진 보여줬지. 그게 한 마리 있었어가지고 제가 못 참고 와 so cute 이랬는데 이제 주인분이 그걸 들으시고 어 코리안 이래가지고 어 yeah from Korean 해가지고 from Korea 해서 그렇게 하다가 감사합니다. 강아지랑 사진 한번 찍어도 되냐 제가 여쭤봐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어 저는 전 영국에서 그냥 헬로 하면서 헬로 영국 헬로는 약간 굿모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첫 인사죠. 네 약간 이렇게 이런 제스처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죠. 아 헬로 아 영국 와서 아 헬로 헬로 예시 아 헬로 말해도 네 무슨 일이에요? 예시가 자꾸 갈비뼈를 긁어요. 안 무섭다니까. 아 그래서 예시 엄청 거구나. 아 그리고 오늘 진짜 강아지 사진 올려달라고. 그럼 진짜 웃긴 일 하나 있었어요. 강아지 사진 착각. 아아 야! 재현이 배 긁어줘야겠다. 아 웃기다. 웃기다 그만해. 알았어. 강아지 사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재밌어.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카페에서 그 주문을 하는데 아니 흥미진진해가지고 들고 듣고 있었던 거. 아 진짜로. 아니, 주문을 하는데 뭐 선물 먹고 싶은 거랑 빵이랑 이렇게 커피 한 시켰어요. 오. 시켜서 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오. 아, 시켰어. 야 누나 너무하다 진짜. 아 시켰어. 너, 엄청, 대화를 하고 있었어. 빵을 시켰어? 야 빵을 시키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래 그랬는데 이제 뭐지 뭐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냥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아 영어 잘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냥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누가 찍고 있는 거예요. 뭐야? 어 봤는데 직원분이 아. 저 영어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지금 영어 찍고 싶었대요. 아. 올리시고 싶었어요. 영어 한번 해주세요. 네? 영어 한번 해주세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영국에 왔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데 아니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라이브를 들어오기 전에 다 같이 아까 차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그 나온 얘기는 했어. 아까 분명히 상혁이가 우리 오늘 재현이 야 우리 얘들아 우리 오늘 재현이 머리 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다들 아까 그냥 우신결 뭐 안 하는 거야? 아 당연한 재현이 머리 아 머리 아 죄송해요 제가 그때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못했어. 자 그럼 우리 이걸로 돌립시다. 얘들아 나 이번 주에 전국체전 나가 응원해줘. 하나 둘 셋 하면 응원하는 거 하나 둘 셋 파이팅! 전자 박스 가진 게 페이저에 들으시면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왜요? 아 큰일 났다. 옷이 다 꾸셨는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 맞아요.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왔고요. 지현이 그때 리우야 고마워. 응? 시험 끝났다고요? 어, 그럼 시험 끝났으면 이제 열심히 노세요. 아 다음 주 수능 와 자 여러분 파이팅. 진짜 파이팅. 아 근데 진짜 수능은 저는 안 봤어가지고 어떤 기분인지 진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 뭐라 하기도 진짜 조심스러웠는데. 네. 근데 저는 저 아직도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수능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끝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주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봤기 때문에 진짜 저는. 우리 원더분들 수능 준비하고 계시면은 아니,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응원도 언급도 부담 주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부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원더분들 엄청 그냥 편하게 혹시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희가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2번으로 아, 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누가 승자 보라고 하는 게 난 제일 부담됐어. 얘기하지 마. 오케이. 맞아. 난 그냥 편하게 그냥 넘겨! 다른 얘기해. 파이팅. 다른 얘기. 자 뭐죠? 오빠들 키센트요. 역시나 그걸 재현이 이쁜 짓 해주라고. 아니 너 자꾸 재현이 아니 아, 재현이 그 좀 그만 이러세요. 저기 나 있었어요. 태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태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죠. 여러분 그게 궁금했어요. 태산 내 영국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피시앤칩스. 피시앤칩스 저는 아까 먹었잖아요. 저는 먹었는데 나는 그거 먹고 싶어. 웰링턴.
웰링턴이 뭐예요? 필프 웰링턴. 그게 뭐예요? 아, 그 고기 위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우와. 그 겉에는 파이처럼 좀 크런치하게 돼 있고 안에는 고기가 있는. 어? 저 아까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어봤거든. 와. 네. 근데 진짜 너무 썼어요. 진짜. 에스프레소인데 그게 썰어요. 원래 쓴데 네. 그 한국보다 더 써. 그럼 그 커피 먹을 때 그 산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향이 너무. 근데 그건 사실 나라를 떠나서 그건 사실 원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 나라에 따라서 나라서도 근데 그 산도가 좀 높은 커피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커피들이 있죠. 감성 되게 다르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산미가 좀 심한. 아니 그 원두 메이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현지인 분들께서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에스프레소 어떻게 먹어? 근데 한 번쯤은 생각날 거 같아. 나 진짜 거의 말해. 나 중학교 2학년 때나 살았는데 카페 거의 처음 가봤을 때 진짜 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싼 게 에스프레소인 거야. 아, 저거 한번 가볍게 먹어봐야겠다 시켰는데 에스프레소가 뭔지 모르고 진짜 먹다가 와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했어. 너무 써서 너무 써가지고. 저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먹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저는 괜찮던데. 또 저... 약간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스프레소 진짜 맛있어요. 좋아하죠. 맛있어서 먹는 게 맛있다는 말보다는 약간 그 풍미가 약간 와 풍미가 진짜 하다하다 우리 커피 얘기도 하는 거 이제. 네. 좋은데? 좋은데? 아, 이한이가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약간 처음 와봐요. 그죠? 처음 와보는데 그러니까 해외만 나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물어봐. 미국에서 나도 몰라. 나도 영국 처음 와봐.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미국 아니요, 갔을 때 페어가 형 여행 많이 갔잖아. 미국 갔을 때 재현이 형이 너무 안정적인 가이드를 잘했어. 맞아, 맞아, 진짜. 안정적인 가이드는 뭐죠? 그래서 정말 최고였어. 아, 또 축구 얘기할 거야. 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저도 아예 농구 보러 간다 그러면서 농구.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세요? 축구 선수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메시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제클리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아세요? 잘 알죠. 어떻게 몰라요? 아니 태산이 모를 줄 알았어요. 야 태산, 형도 재현이한테 좀 잘해라. 재현이 서운한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군지 아세요? 없잖아요. 있어요. 메시. 아니 누구예요? 제가 시아브시앵코라는 선수. 말해준 적이 없어요. 뭘? 내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명재현 제일 좋아해요. 맞네. 축구 선수 명재현.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 뭔 얘기하고 있었어? 아, 이거 안 왔다. 아, 우리 뭔 얘기하고 오늘 봐. 오늘 제클리시 선수 사인 유니폼을 봤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제클리시 선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저도 게임에서 이제 홀란드 선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홀란드 선수. 그래서 그 사인 받는데 진짜 신기했어. 아 그냥 진짜 홀란드 선수가 이 주제에 맞게 사실 이 주제에 그냥 런던 그 영국이 이제 아무래도 뭐야 풋볼의 나라니까 나가서 너무나도 큰 그 약간 감동을 받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런 라이브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기억 안 나지만. 얘들아 너희는 린스 필요 없겠다. 프린스라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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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가 거의 프린스 센스. 네, 여러분. 아, 류 씨. 판독기로서 약간 아쉬운 거 드립 판독기로서. 약간 아쉬운 거 같아. 점수를 내겨 주세요. 리그 약간 아쉬운 거 같은데. 드립 판독기였어? 류 씨, 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몇 점이에요, 이거? 또 드립 생각하고 지금 걸렸네요. 네. 막 고기 두 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할게요. 아~ 두 점이요? 고기 두 점이요? 점수로 몇 점이냐 그래서 그냥 고기 두 점 준 거? 네. 우와 커피 녹차. 커피 녹차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 공항 갈 때 주머니에 TV를 낸 거야. 형 판독기가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남장판이야 지금. 어떻게든 우리 서로 서로가 뭐 남장판이 아니면 뭐 극장판을 할 수는 없잖아. 에. 저 잠시만 벽 좀 보고 올게요. 어? 아니 고기 두 절이면 고기 두 절이면 고기판? 에. 다들 왜 이러냐고요? 깻잎 논쟁. 시차 적응 중입니다. 시차 적응 중. 시차 적응 중입니다. 시차 적응. 아니 여기 바지 나오네. 시차 적응. 에.
아니, 아무도 부르지 말자.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재현이 너 벽보고 서 있습니다. 이제 너랑 나 바꾸자. 저는 재현이 이거 했습니다. 저는 네. 자기 안 자기 자야 됩니다. 시차 적응해야 돼요. 자기야. 어 불렀어? 아직 보고 있어. 너 5분 추가. 자기야 5분 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더가 저렇게 있으면 아 우리 리더가 빨리 여기 와서 빨리 리더 자랑스럽게 와. 우리 이제 슬슬 이제 인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리더 빨리 와서.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다. 네 정말 재밌네요. 사실 저희 재밌었다. 아우 어제 실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후루룩 빨리 감기 되면서 뭐 한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 이제 12시네. 아 얼른 자요 이제. 야 그래 한국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자야 될 시간이 성장기. 여기는 한 3, 4시쯤 됐어요. 운하기는 성장기. 아, 자꾸 그 사천으로 가지 마시고요. 캡처 타임 주세요. 오케이 캡처 타임 하고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14만 명 한번 일단 페이드어웨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네. 페이드어웨이가 나온 걸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페이드어웨이 자세. 아 페이드어웨이 자세로. 네. 어때요? 좋아요. 뭐 재현이가 하라면 해야죠. 그쵸 재현이 형이 네. 하라면 해야죠. 자 다같이 자 공튀기고 자 슛 갑니다 여러분. 자 슛 갑니다. 잠깐만 여러분 갑니다. 형이 해줘. 뭐 언제 날리는 거야? 이게 너가 대사 뭔 대사 붙여줘. 그 지금을 놓치. 아니 명대사 했잖아. 가비지탈 명대사. 아 가비지탈 명대사? 어 잠깐만. 자. 어? 항복. 우린 항복당입니다. 아 잠깐다. 우린 항복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 훗 명진은 지금이야. 근데 진짜 웃기다 이거 이모 야 캡처 타임 왜 자꾸 움직여?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왼손은 거들뿐. 사. 나 왜 내가 왼손잡이라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에 거들. 어. 사. 사. 자 손목 이렇게 딱 던져주면 털어주는. 어 이거 원앤올리 안무인데. Falling.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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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 away. 오. 좋았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자 이게 어떤 캡처 타임인지 모르겠지만 이한이 또 안 했어? 했어요 저 이렇게. 공만 왜 공만 튀기냐는 거야. 아, 공을 왜 이렇게 튀겨? 조영재현은 작은 감자. 너 그런데 그만 읽으라. 어 깻잎 논쟁 어떠냐? 아니 우리 이제 마무리. 아, 자꾸.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그럼 다음에 그거 아세요? 다음에 할게. 저 요즘 미버스 막 끝나면은 한 3시간 정도 쓰러져서 자요. 저도 혹시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아는 사람 네,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우리 오늘 텐션 진짜 저희 진짜 재밌었어요. 와 우리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고 에너지 진짜 또 이렇게 원더워 여러분께서 저희 놀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놀아주는 거야 이거. 네,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게요.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고 지금 마무리 멘트하고 잘 일어나시고 네. 아 그러면 저희는 또 뭐 내일 공연도 잘하고 그렇게 할게요. 깻잎 논쟁 고기 싸드세요. 깻잎은 고기 전 깻잎 짜서 좋아. 마지막까지 네. 안녕 마지막까지 안녕 잠깐만 여러분 아 잠깐만 안녕 잠깐만 이거 맞아? 안녕 안녕 Don't you wanna fade away 무대 잘할게요 갑니다 잘할게요.